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사실, 코스피를 보면 선물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임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유난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끔씩 보면 1,000억이 넘게 나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긴 트라이 하거든요. 넘게도 매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졌어요, 코스닥이. 예.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모르는 아직까지도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일본과의 문제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수출이 중단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출 시간이 이제 좀 지연된다.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좀 지연되는 정도의 움직임인 거고.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얘기죠.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 예. 그쪽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때 과연 나한테 우리는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또는 그다음에 그 전달받은 그 상품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래 예정돼 있던 용도대로 사용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럼 그걸 제출해 주면 돼요. 그 네. 서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불편한 거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수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중소기업들이 문제인 거죠. 그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납기일이라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잘 보니까 이제 봐주셔야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본이 뭐 수출 어쩌저쩌 하다가 규제를 때려버리면 이거 수출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최근 이제 중소기업청 쪽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 지금 만약에 수출이 중단된다면 재고가 쌓이는 게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략 문자가 전체가 다 전략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그5%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 물자들은 그걸 크게 이제 하회하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일부 핵심 소재들,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의 뭐100% 거의 가깝게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쵸. 있는 거 말씀하시는 80%, 건가요? 90%, 100%뭐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이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본 쪽에 이제 전략 그 무슨 연구소 뭐 그쪽에서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걸 세분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불화수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세분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게뭐 1,000억짜리도 있고 우리나라 수입하는 게 1년간 그다음에 뭐 크로셀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뭐 5천만 원, 10억, 5억, 1억 뭐다 이래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그런 세부 항목들 중에 일부 이게 좀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보라소소 같은 경우도 그 최근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중국 쪽에 흐름이 더 좋다고 그래요. 중국 쪽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나오고 산업 그쪽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뭐 중국 쪽에서의 자료들 그게 더 높아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질적인 부분을 질적인 얘기하는 문제도 다 괜찮대요.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침소봉대되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너무 침소봉대 해가지고 마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제외가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많고 뭐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고요. 일부 이제 조금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왜 엊그저께부터 미국이 갑자기 왜 갑자기 뭐 그동안 뭐 관망도 하다가 갑자기 일본하고 한국 너희들 빨리 협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네. 뭐냐면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자기네들 기업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최근 반도체 협회 물론 이제 반도체 협회 자체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퀄컴 뭐 모든 다 이제 있죠, 다 다. 들어가 네.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온 자료이긴 한데 뭐 그쪽에서는 일본에 경고를 했거든요. 빨리 처리해라.
괜히 이거 급등을 했다가 난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중을.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 품목 자체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안 산다면 그거 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일본 쪽도 일본 쪽에 있는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거 빨리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무가내죠. 그냥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폭을 축소하고 지금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보면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이쪽 전기가스 뭐 이거는 그 코스닥이니까 보면 이제 금속 그 다음에 뭐 종이 목재 운송 장비 부품 IT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애들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그 이슈는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그거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고 행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지연돼 버리면 연기가 돼 버리면 그것 또한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 불확실성이 남아.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에서 급등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하기도 하는 등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요인은 뭐였냐면 7월달에 하락시켰던 요인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FOM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두 가지가 벌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 만약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흔들 거리겠지만 시장 자체가 망가지거나 뭐 큰 폭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은 거죠.